충남 보령시가 노인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보령시는 노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재개관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06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온 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휴관을 했으나 2021년 7월 20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단장된 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식당을 확장하고 2층 찜질방 공간을 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고 어르신들이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도 확장을 하고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또 모든 지역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발전된 노인복지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복지관 이용 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